IBM 기업 가치연구소의 글로벌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업 CEO의 절반은 이미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통합하고 있으며 약 43%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들은 생성형 AI 보유 유무가 경쟁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인력 시장과 윤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BM의 지저스 멘터즈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보호, 보안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회사의 요구사항을 평가해 새로운 생성형 AI의 대규모 사용 사례를 기획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